시너지 이노베이션 얼마에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갔죠. 여기. 아 지금 테마로 치는 거라서 일단 나 얼마에 4,000원이면 픽폰에 나와. 아 나와. 4,000원이면 손에 안 봤으니까 나와. 나오세요. 얘는 테마만 고치기 때문에 나오세요. 저런 거는 위험성이 높아. 자산이고 뭐고 응? 실적이고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소문만 믿고 하는 이런 종목, 뉴스만 갖고 하는 종목 이런 거 하지 마. 뭐 삼포통화는 테마로 친 거야. 실적 안 좋아. 그 M&A 돼갖고 회사 재무구조 안 좋은 회사야. 그런 거 하지 마. 삼포통화 주가만 장난쳐서 먹고 사는 애야. 실적은 요새 좋아졌는데 자 프리미엄 200% 붙어 있어. 건설회사야. 6,300원인데 적자 작년에 이만큼 조금 흑자 나왔어. 테마로 올린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많이 갔다고 이런 거 보지 마. 10배 갔는데 바닥에서 10배 불렸잖아. 얘네 꼭대기 있는 애들 지금 물린 사람들은 못 빠져나와. 번지 뭐 아예 꿈도 못 차려.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5,000원 지금 산 사람들 번전 아예 못 찾는다. 삼보통은 실적 한번 봐줘. 과거에 이 M&A 된 그 회사 망해갖고 법정 관리 들어갔던 애, 내가 알기로는 이거 법정 관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봐봐. 6,300억 적자, 2,000억 흑자, 당기순이익 적자. 19년도 흑자. 이런 회사 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테마를 올리는 것들은 욕심 부리면 안 돼. 이런 거는 정말 테마가 회사 내용에 깊이 알고 깊이 알아도 10% 내에서 해야 되는 거야. 10% 내. 그냥 집어넣고 편하게 그냥 꾸준히 따는 종목을 많이 집어넣고 많이 넣어도 편안한 종목을 해야지. 불안불안하면서 하는 종목을 뭐하러 해. 힘들게 할 필요 없어. 힘들게 하지 마. 철칙에 벗어나게 하지 마. 절대. 네. 저런 걸 쫓아다니다가 보면은 따다 일타 해. 결론은. 하지 마. 공식대로 해도 따. 우리가 아카데미에서 배운 대로 해도 따는데, 10개 중에 하나가, 한두 개가 실패를 봐. 예를 들어서 한 1, 20%, 아니 20% 손에 실패를 본다. 근데 8개를 수익을 봐. 결론은 따지만, 20%라도 손해보지 말자고. 20%라도 우리는 손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는 퍼펙트하게 100% 가까이 다 따야 돼. 아카데미 회원은 내가 들어간 종목은 퍼펙트하게 다 따고 나와야 돼. 거진 다. 정말 99% 확률이 나오잖아. 그렇게. 조금 덜 먹더라도, 99% 확률이 있는 종목들만 하자고, 얘도 지금 귀에 다시 줘. 얘 여기 오잖아? 무조건 잡으러 가야 돼. 이런 애 하자고, 오면은 느리면 좀 어때? 많이 따는 게 목적이지. 그지? 안전하게. 자, 실적 봐봐. 연간 기준. 단기 수익이 작년, 재작년이지. 예, 이렇게 나와. 작년, 재작년. 그전에는 조금 적자를 봤어. 그지? 전체를 보자고. 올해 실적을. 오버됐지. 응? 단기 수익이 오버되고, 0.44야. 자, 그럼 방학이 돌아와. 최대 실적에 방학이 돌아와. 방학이 돌아온다는 건 뭐야?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조만간부터는 이걸 한다, 안 한다? 얘네 관련 애들, 관련 종류를 많이 해야 하네, 젊은 애들이. 많이 한 거야. 여기 들어오면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얘는 여기까지 다시 끌어올려. 얘도 300%짜리야. 이런 애들도 300%짜리야. 이쁘지? 매집을 이만큼 한 거야. 주봉으로 보면, 그지? 정말 이쁘지? 주식이 없어. 얘도 300%짜리. 돈 많으면 독할 수밖에 없지, 대인님.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내가 돈 많아서 내 가격대에 사겠다는데 어떨까? 주가 관리 안 하고, 내가 사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매집할 거요. 어떻게 할 건데? 대신에 올릴 때는 어떻게? 무식하게 많이 간다는 거. 이런 애들.